안녕하세요. 2017 CJ 슈퍼레이스 본부팀으로 활동하게 된 신인 모델 소희입니다. 레이싱 모델이라는 직업은 행사나 전시장에서 레이싱 모델 언니들이 활동하시는 걸 보고 아, 저런 멋있는 직업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었거든요. 다만 제가 레이싱 모델로서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뭐 키라든지 이런 조건은 되지 않아서 그냥 멀찌감치해서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 슈퍼레이스 본부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올해부터 레이싱 모델로 정식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 학창시절에 쇼핑몰 피팅 모델을 하면서 모델이라는 쪽에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중간에 직장도 다니고 그다음에 네일아트를 배워서 학원 강사로서 활동을 하면서도 모델 활동을 놓지 않고 싶어서 그런 부업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본격적으로는 작년부터 모델로서 촬영 모델이나 뭐 시연 모델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1, 2전 경기 나갔을 때는 사실상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부팀이다 보니까 그 관객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요. 그런 즐거움을 또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피팅 모델은 이제 촬영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사진 속에 담겨지는 그런 제 모습에만 신경을 쓰게 됐다면 레이싱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기장이라는 곳을 가잖아요. 그럼 경기장에서 예쁜 모습뿐만이 아닌 관객들과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발랄한 열정적인 그런 모습까지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경기장에 가서 가장 저한테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게 그 선수들이 출발 사인 떨어졌을 때 그 출발하는 그 배기음이라고 하나요? 그 배기음이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열정과 이런 스포티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경기구나라는 걸 정말 크게 깨닫게 됐고요. 그런 경기 안에서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열정 넘치는 선수들의 모습까지 보면서 아, 이런 스포티한 매력이 있는 경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쉬는 날이 생기면 보통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이에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집안일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못 보냈던 시간도 강아지와 함께 보내면서 다음 일정을 위해 체력을 충전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쉬는 날에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리라는 분야에 관심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었던 음식들이 지금은 좀 다양한 요리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 요리를 하다 보니까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요리를 만들어 먹으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식 자격증 같은 것도 따서 꼭 소지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따로 시간을 내서 뭐 헬스장이나 이런 데를 다니지는 않고 일정이 있거나 아니면 시간이 돼서 어딘가를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보통 많이 걷는 편이에요. 대중교통을 타기 전에도 조금 걷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운동량을 채워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하루에 팩을 하나씩 하는 일일 팩을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시간을 내서 피부과나 관리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집에서 잠들기 전에 팩을 하루에 하나씩 하면서 그렇게 피부 관리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 경력이 조금 오래됐어요. 처음에 20살이 되고 나서부터 운전면허를 따게 됐고 면허를 따고 나니까 좀 운전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젊은 나이에 차량을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운전을 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 면허를 딸 때에는 그 도로주행 나가잖아요. 도로에서 울었어요. 운전이 너무 무서워서. 근데 면허를 따고 나니까 이렇게 재밌는 게 있구나 싶은 마음에 그때 바로 차량을 구매해서 지금까지 쭉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 좀 잘해요. 제가 아직 신인이고 초보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슈퍼레이스 본부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저희 본부팀의 안방 언니, 하빈 언니한테 가장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 제가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저희 하빈 언니께서 저를 너무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더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친한 모델은 지금 솔라이트 인디고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지우라는 모델하고 좀 많이 친해요. 제가 이렇게 레이싱 모델을 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알게 된 친구인데 동갑이다 보니까 말도 많이 통했었고, 저보다 이런 활동을 더 먼저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좀 어려워했던 부분이나 걱정하고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그런 친구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늦게 시작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요, 다른 모델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요. 아, 쟤 정말 열심히 활동하더라 라는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 경기 CJ 본부팀으로 활동하면서 파이팅 넘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저희 CJ 본부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 모델 소희도 같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